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보문제 178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에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진원, 또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527페이지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고 원만하게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취진원, 또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해드리는 보궐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불보살님들과 같이 중생구제의 소원성취를 크게 기원하는 대원성취진원인데요. 대원성취진은 옴마무카살바다라사다야 시베홈 옴마무카살바다사다야 시베홈 옴마무카살바다라사다야 시베 반드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대원성취는 뭐 큰 원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죠. 커다란 원을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모든 불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일체의 고통바다를 건너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또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다짐이지요. 만일 스스로 진여를 깨달아서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낙을 증득할 것이오. 만일 번뇌를 따라서 악을 지어서 그것에 얽히고 전도가 되면 삼계에 빠져 갖가지 고통을 받으리라 하였고, 달마대사께서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허덕이지 아니하여 바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이치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요. 흔히들 뭐 우리가 사경이다라고 하면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을 사경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바른 사경은요,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어서 잊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 부모님 말씀을 베껴 쓰는 게 사경이 아니고요. 그 부모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나의 올바른 삶을 사는 데 큰 마음속의 좌우명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사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뜻 바르게 아시고요. 다음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들이 혹시 부족한 음식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보충해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보궐진원인데요. 보궐진원 홈호로호로사야 묵혜사바하 홈호로호로사야 묵혜사바하 홈호로호로사야 묵혜사바하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불성을 찾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지요. 스스로 무명에 덮였던 것을 벗겨내면 그것이 바로 해탈인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요. 약지혜 명료 차심하면 박명법성 영명해탈이라. 생사불구하며 일체법이 구타부득이니라. 만약 지혜로 이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것의 이름은 법성이며 또한 해탈이라. 생사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일체법이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느니라. 심명대 자제왕열이며 영명불사이며 영명성제며 영명장생불사며 영명대선이라. 명수부동 제즉실이라. 이것이 대자재왕열이며
역시 불가사의이고 또한 역시 성인의 본체이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장생불사이며 또한 대선인이니라.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니라. 응안견색 용의문성하고 응비후향 응설침이 하나. 내지 시위 운동이 특히 자심이니라. 눈은 형상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음미하고 펼쳐 운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니라. 눈기 코요가 탄 냄새와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눈기 코요가 아는 건 하나도 없지요. 마음의 작용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다른 이야기죠.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모든 두려움과 번뇌를 벗겨내고 깨달음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78회차 서일 보겠습니다.